새벽 3시 고속도로입니다. 블박차는 25톤 트레일러입니다. 컨테이너 트레일러. 달리겠습니다. 시속 한 80, 90 될까요? 우와, 이거 뭐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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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이거 보세요. 25톤 트레일러가 저기, 어이, 벌러덩 누워있는 차를, 이거 언제 보일까요? 완전히 1, 2차로 다 가로막고, 각기각에서 다 가로막고. 트레일러 불빛, 한 30m? 네, 오히려 큰 차는 밑으로 돼 있기 때문에 더 멀리 안 보여요. 고속도로에 가다가, 예, 가다가, 이게 이 차인데요. 이게 마치 중앙분리대처럼 살짝 보이는 듯하다가 이게 보이는 순간. 언제, 느낌 이상해. 으악! 하나, 둘, 으아! 어떻습니까? 블박차한테 잘못 있습니까? 없습니까? 고속도로에서. 아무런 불도 없이. 트레일러에게 잘못 있다, 잘못 없다. 투표 시작. 앞차에게, 왜 그랬어요? 했더니 고라니가 튀어나왔대요. 고라니? 증거 있나요? 근데 블랙박스는 없대요. 아니, 고라니가 저렇게 넘어질 수 있어요? 아니, 고라니가 왔다가서 어떻게 저렇게 가로막고, 네, 완전히 가로로. 블박 트레일러 잘못 없다가 100%입니다. 그렇죠. 꼼꼼하게 가로등도 없고, 저게 상향등 안킨 거, 그거를 근데 꼬투리 잡는 판수도 있을 수 있어요. 왜 상향등을 안 켰나요? 맞은편에 차 놓으면 상향등 키지? 그러면서 한 10%? 내지 20% 있다고 하는 판서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이건 저는 이럴 때 100대 빵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보험사는 어떻게 얘기될까요? 우와!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아직까지 맷대면 얘기는 없는데요. 중고차 가격은 9천만 원이고요. 수리비가 5천만 원이랍니다. 이럴 때요. 이럴 때, 경찰에 접수되면 블박차를 가해 차량으로 봅니다. 여태까지 제가 본 사건도 다 그렇게 했어요. 물론 일부 조사관분들은 아, 이거는 블박차 가해 차량이 될수 없죠라는 분이 아주 소수 있습니다. 보험사는 블박차 80%로 봅니다. 늘 그래요. 전방주시 태만이래요. 보여야지. 고속도로에 저는 이런 사고는 앞차 100%가 옳겠다는 의견입니다. 여기 과실비율 올라왔어요. 과실비율. 오늘 기준으로 상대방은 3대 7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누가 30%인가요? 넘어진 차가 30, 본인 차 70이라고 그래요. 이야. 그래도 그나마 기특하네요. 보통 80대 20이라고 그래요. 이 사고를 70대 30이래. 블박차 70%래요. 와, 참. 그건 아니죠. 누워있던 차 100%냐? 아니면은 블박차가 상향등 수시로 켜줘야 되는데 그안킨 것에 대해서 한 20분도 볼 것이냐? 둘 중에 선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100%가 저랑 같은 의견이었습니다.